다가오는 2025년 경제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나쁘지 않죠. 왜 나쁘지 않죠? 파퓰리즘의 세상이었다 그랬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하, 개인소득세 인하라는 당근을 드셨고,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양도세가 20% 넘잖아요. 그거 이제 깎아주겠다고 그러고, 미국 경기가 나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중국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갑자기 경기 부양 정책을 막 펼치면서 중국 주식 올리는 거 맞죠? 금리도 막 인하해주고, 따라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낫다. 다만 첫 번째가 뭐냐면,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데다가 AI 혁명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트럼프가 셰일 오일 관련돼 있는 규제를 다 푼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먼 미래에는 관세 때문에 분명히 물가가 오르겠죠. 근데 당장을 놓고 보면 물가가 떨어지겠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단위 노동 비용이 뭐냐면 임금 상승률과 생산성을 뺀 건데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AI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플레가 나기는 되게 어렵지 않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믿고 장기채를 사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한번 지금 초반에 금리가 오르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대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중국의 부동산 가격입니다. 지금 대폭락 중입니다. 왜 폭락하냐고? 아까 이야기했죠. 예, 그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책을 펼치기보다 이제 주성님이 이렇게 해 하고 지금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인 거죠. 그래서 위안화 자산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이 어떤가? 투자하기 어렵겠죠, 그죠? 일부만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했더라도 리밸런스. 여기서 경기 부양 정책해서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주가 답을 나잖아요. 그때마다 잘 비중을 줄이는 정책들을 써야 돼요. 세 번째가 뭘까요? 양안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저는 없다고 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진핑이 집권한 다음부터 벌써 지금 15년은 아직 안 돼. 12년 정도 됐네요. 2012년에 집권했으니까. 벌써 만 12년이 지나도록 나라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경기를 부양책을 쓰기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주변 국가와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만이랑 중국 간의 전쟁 리스크가 커지죠. 그래서 양안 전쟁이 발생하면 대만의 GDP는 마이너스 40% 정도. 근데 한국은 마이너스 23%. 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산업 비중이 너무 크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금과 달러, 엔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들을 늘려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거대 도시의 매력들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뉴욕이나 런던이나 동경이나 서울 같은. 왜 이런 거대 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높아질까? 첫 번째 이유, MZ 세대들, 그죠? MZ 세대들은 도시의 아이들이잖아요. 도시에 사는 걸 좋아하고, 당장 저희 와이프만 해도 아파트를 벗어나고 서울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 거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있는데다가 두 번째가 여기죠. 난개발되어 있는 도심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너무나 어렵다. 왜 그럴까요? 상속 문제가 걸려있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도심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문제들을 핵심은 결국 도심 지역에 있는, 당장 여기 합정동만 하더라도, 서대동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단독주택들이 있습니까? 이 단독주택들 중에서 그냥 비어져 있는 채로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그냥 남아져 있는 집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번화한 지역에 평당 몇 억을 할지도 모르는 이런 지역에 왜 사람들은 그 집을 그렇게 개발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쵸. 어르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해관계들이 엄청나게 첩첩산중으로 얽혀 있고,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 결과가 인구 감소 속에서도 도쿄의 특히 어디? 맨션. 거대 도시의 맨션. 맨션이 뭐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둥식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미국, 일본에서는 기둥식 아파트가 그렇게 인기가 있나? 지진에 대한 대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나라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벽식 구조 아파트입니다만, 점점 더, 시장은, 세상은 노후화되고 사람은 줄어가고, 건물들은 낡아갈 때,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식 구조에 대한 선호가 일본처럼 높아지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값이 오르면 착공이 늘어나요. 정상적인 입장이에요. 집값이 오르면 착공이 늘고, 집값이 오르면 착공이 안 늘었죠. 언제죠? 2017, 18, 19.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네, 김현미 장관님이 30차례 부동산 규제 대책들을 발표하던 시절. 왜 그때 착공을 늘리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때 착공이 늘지 않고 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주택가격이 너무나 버블이 생겨서 펑 터졌어. 그리고 다시 착공이 엄청나게 감소했어. 앞으로도 늘까? 쉽지 않죠, 그죠? 주택 착공이 지금 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만만찮죠, 그죠? 특히 이 착공의 대부분은 지방과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이지, 서울을 위주로 한 지역들에서의 착공은 굉장히 어렵죠. 따라서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도 거대 도시 위주의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동경처럼 일본 집값 다 빠져도 동경 집값 오르듯이 그렇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페셜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경제,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나쁘지 않죠? 왜 나쁘지 않죠? 첫 번째, 파퓰리즘의 세상이 왔다 그러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하, 개인소득세 인하라는 당근을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소득세율 줄어들고 하면 우리가 좋아요.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양도세가 20% 넘잖아요. 그거 이제 깎아주겠다고 그럽니다. 당장 좋겠죠? 그리고 내년 경기가, 미국 경기가 나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중국,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이 돼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돌파를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지난달부터 갑자기 경기 부양 정책을 막 펼치면서 중국 주식 올리는 거 봤죠? 금리도 막 인하해주고 이런 식의 정책들을 펼치는 걸 보면 중국도 당장 저 정책이 내년에 한 3월에 전인대라고 해서 중국 국회가 열립니다. 정기 국회가 열리는데 그때까지는 돈을 풀것 같아요. 그러면 그돈푼 효과는 한 6개월 갈거 아닙니까? 따라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낫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게 우리는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건설은 착공이 없어요. 왜?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건설사들이 집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수출 부문의 경기는 좋은데 얼마 전에 어제 SK하이닉스 임단협이 통과된 거 보셨어요? 예, 임금이 5.7% 인상됐고요. 와. 거기다가, 인센티브로 한 450만 원씩 주고요. 그리고, 육아 휴가나, 또는 산후 관련되어 있는 휴가 날짜를 더 주고요. 또, 정기, 특별 휴가 이런 것도 더 주는 걸 봤습니다. 와, 좋더라고요. 옛날 SK하이닉스가 진짜 어떤 회사인지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아지더라. 왜 이렇게 좋아지죠? 환율이 높기 때문이죠. HBM이라는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도 잘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00원, 1,400원 이상에서 움직이니까 옛날보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돈을 벌기가 너무 좋죠. 게다가 아까 이야기했죠? 58년 개띠들 다한테 가면서 인건비 구조가 좋아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못하는 기업들이 아주 양극화가 확 벌어지는. 그리고 그 임금이 그렇게 올라간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 계시는 분이 또는 여주 공장에 계시는 분이 연봉이 올해도 올랐고 내년에도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면, 예, 집을 좀 옮기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경제가 되게 양극화가 심하고, 그 양극화가 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경기를, 확장을 주도하고 있는 수출 부문만 좋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내수 부문, 특히 건설 부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데, 막상 경제는 잘 돌아가는 그런 특히 기업 실적 발표 보면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좀 안 나왔지만 SK하이닉스는 엄청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한국 기업들끼리 싸우는 거지 전체 반도체 기업으로 보면 이익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중인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낫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다음에 그 스위칭 전략 이야기 하시는데요.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 합산 비율이 24%라고 할 때,
스위칭 따라서 한국 주식을 24%, 또 반대가 나오면 미국 국채를 24%. 아, 이게 이런 스위칭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좀 우리가 배분하고 있는 비율 있잖아요. 이 배분 비율을 조금씩 그 공격적인 위험한 자산으로 또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디지털이죠. 그죠? 미국 경기가 좋을 때는 한국 주식, 미국 경기 나빠지면 미국 국채, 이런 식으로 0과 1을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전략이 불안하게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중립형 포트폴리오다 또는 성장형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다라면 거기서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식으로 여기다 대응을 하시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수 있겠죠. 두 번째, 소매 판매 조회하는 방법 매뉴얼을 알려주세요. 그랬는데요. 뭘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프레드. FRED.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의 연준 데이터베이스고요. 한칸 띄고 리테일. 소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프레드하고 한칸 띄고 리테일 하면 바로 미국의 소매 판매가 통계가 바로 그래프로 바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 지표를 얼마나 자주 체크해야 되나요? 예, 뭐 그냥 매월 보름 정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매월 보름에 이 지표가 나오니까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월달 데이터는 11월 15일 전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잘 발표되는 지표라서 이걸 저희들이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면 뭐 저는 지금은 한국 주식이 굉장히 싸 보인다. 저렇게까지 바보 취급을 당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패닉이 온 거죠. 남들 다잘 가는데 우리도 언젠간 가겠거니 하고 달라붙었는데 도대체 가지도 않고 뭔가 금투세는 뭐 아직도 모르겠고 밸류업 프로그램 그랬는데 그 기대는 다 물건너가고 이러면서 지쳐버린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커피큘레이션, 항복 국면이 좀온것 같은 기분이어서 저는 저라면. 제가 펀드 매니저, 지금 액티브 매니저라면, 저는 자산 배분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지만, 제가 액티브 매니저라면, 저 개인 비중이 확 주는,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트폴리오에 기재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예, 채권이랑 대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ETF를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채권 관련돼 있는 자산들은 이렇게 ETF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는 한국 주식, 한국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타이거 상품들을 좋아해서요. 타이거 국채 선물 상품을 좋아합니다. 거래량도 많고 괜찮아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걸 투자할 때는 코덱스 미국채 선물 또는 미국채 10년 이런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다 괜찮은 상품들인데 이제. 문제가 이제 저 대체 자산입니다. 예, 아직 투자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체 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인데,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미국 부동산 관련 상품들이 좋은 게 없습니다. 예, 아직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추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해외 증권 계좌를 열어서 VNQ 몇번 이야기했죠. 차라리 그걸 좀 사시는 게 어떨까 생각도 합니다. 어차피 세금 관련해서 우리 다 금융종합과세에 대한 공포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럴 바에야 미국에서 그냥 매매차익과세 20% 내는 게 어차피 그걸로 세금 내고 퉁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세금이 절대 낮은 건 아니지만 어떡하겠어요.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 주식 투자와 현금 보유의 규모별로 사업자, 법인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적정 규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식 투자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참 많은데요. 네,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저희들 중립형 기준입니다. 중립형. 우리 어스 포트폴리오로 중립형을 운용한다고 칠 때, 30억까지는 괜찮습니다. 어스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해서, 운용 자산, 금융 자산 30억 정도까지는 세금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 넘어가면,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법인 사업자가 되시는 게, 세금 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2억 이하에, 그죠? 법인에서 우리가 법인의 여러 가지 비용을 다 털고 난 다음에 이익이 2억 밑에면 굉장히 세율이 낮고 또 2억에서 20억까지 또 200억이면 그까지도 세금이 되게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종합과세 두들겨 맞는 것보다는 법인을 만드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주식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세금 때문에 아마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권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하게 될 때는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에 관련돼 있는 이중과세를 맞게 되잖아요. 그죠? 금융종합과세를 두드려 맞으니까. 그러니까 배당을 받지 않는 어떤 주식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 코덱스 200TR. 들어보셨나요? 또는 타이거 200TR.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요. 배당을 받지 않고 바로 주식을 재매입해서 방금 지금 이야기했던 이 세금 관련 이슈를 딜레이 시키는. 내지 않을 순 없어요. 세금을 절대 피할 순 없어요. 피할 순 없는데, 우리가 종합과세가 좀 적게 받는 시점에 매매를 하면 세금을 덜 내게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어떤 딜레이 되는 효과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이제 매매 차익 과세가 도입될지 안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일단 뭐 일부 또 유예된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보면, 주식 비중, 특히 TR에 관련되어 있는 주식 비중들은 그래도 저는 전체 자산에서 특히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래도 한10% 이상, 20%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중립형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다음, 은행 계좌를 증권사로 이전 예정에 있다면, 이전 후에 어스 포트폴리오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이전하시고 나면 걱정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에선 잘안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결국 증권사로 가고 나면, 증권 계좌에서 있는 연금저축 펀드라든가, ISA 계좌는 얼마든지 주식처럼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냥 이전을 일단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걱정하신 분이 되게 많은데, 그 증권사로 옮기는 순간 이 포트폴리오를 훨씬 더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전하십시오. 은행이나 보험에 계좌를 둔다는 자체가, 죄송합니다, 재테크 초보다 계좌가, 내 계좌의 주력 계좌가 은행이나 보험에 있다, 나는 재테크에 대해서 초보다, 인정하십시오. 편하게 인정하십시오. 나는 초보니까 이제 배우면 돼. 아,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영원적 장원영 씨처럼 원형적 사고를 하자는 거죠. 언제부터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러 자산만 보유한 상황에서 환전할 수 없어서 미국에서 거치식으로 투자한다면 어떤 포트폴리오 추천하면 좋나요? 하고 이야기 주셨는데, 이거 할수 있습니다. 그 미국에 한국 주식 ETF가 상장되어 있는 거 아세요? 처음 들으셨나요? EWI. 적으세요, 적으세요. 그러니까 달러로 나는 해외에 돈이 있어요 라는 분들한테는 투자 3분법 다할수 있습니다. EWI를 사면 됩니다. 한국 주식은 EWI를 사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 4분법이다. 예를 들어서 골드, 그죠? 스파이더 SPDR, 스파이더 GLD, 골드 상품 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니까 VOO,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 이름입니다. VOO. 그리고 채권도 하나 한다. IEF, 그죠?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해외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전략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 미국 시장만큼 상장이 돼 있는 ETF 종류가 많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거래도 되게 잘 돼요. 아니, 미국에는요, 아르헨티나 ETF도 있다니까요, 세상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크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음에 흙수저를 위한 노후 준비 전략 베스트. 아이,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일단 50살이다. 이러면 몇 년은 남았죠, 그죠? 예, 이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애들하고 딜을 쳐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애가 있으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자식 바라자고 하시느라 저렇게 되셨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부들한테 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열심히 밀어주고 나중에 너희한테 엄마 아빠 노후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 아니면 엄마 아빠가 살 길을 찾아 놓을 테니까 너는 EBS를 열심히 보는 게 어때? 그러니까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 설득을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은 자식이 일종의 자본주의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키워놓으면 네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시는 집들이 있었잖아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는 집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세대잖아요. 밑에 애들한테 그런 부담을 지워봐야 애들이 말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지운다 한들 편하지 않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 길을 찾고 애 교육, 사교육에 돈을 투자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출을 줄인다.
최대한 우리가 협의를 얻고 지출을 줄인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 전세금 1억이니까 일단 당장 어떻게 우리 몸이 돈이 저기서 거주비 관련해가지고 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맞벌이 하면서 현금 5천만 원을 가지고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스 중립형. 그죠? 이게 왜 너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투자3분법이라. 투자3분법 어떻게 했죠? 한국 주식, 코덱스 200TR, 그죠? 미국 주식, S&P, 타이거 S&P 500TR,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미국 달러 예금, SOFR. 이렇게 투자하시면, 물론 이게 우리 중립형보다는 위험해요. 인정. 그러나, 또 중립투자를 하면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버티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저 전세금도 이제 나중에 좀더 공부를 해보시면, 탈무드 투자법을 가면, 배당이 엄청나게 오잖아요. 탈무드 투자법을 하면, 연간 배당,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4, 5% 나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죠? 그 정도의 배당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월세를 내고, 차라리 저걸로 전세금을 빼서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그까지 하라고 하면 되게 너무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 받으실 테니까. 일단, 현금 가지고 계신 거에다가 매월 100만 원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리고 근로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특히 맞벌이시라고 하니까, 둘 중에 더 나이가 젊으신 분은 더 오래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일단 화이팅입니다. 제가 올해 5학년 오바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나이로 5학년 오바인데. 그래서 제가 퇴직연금, 개인연금 수령이 지금 가능한 나이거든요. 네, 조금씩만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개인연금 연간 100만 원 정도만 받으라고 그러면서 인출이 가능한 나이가 됐는데, 제가 이런 투자법들을 몰랐다면 지금쯤 얼마나, 특히 저희 때부터 69년생들부터 65세에 국민연금 수령하고, 앞으로 국민연금 받으려면 10년 남았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투자법을 저는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도 갖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우리 현장에서 Q&A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와, 50분을 떠들었어요. 감사합니다.